병원은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아파요. 이제 내과에 있다 보면은 말기 암 환자도 보고 그냥 환자도 보고 뭐암 초기도 보고 아까 어제는 죽을 뻔했지만 오늘은 살아있는 환자도 보고 정말 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들이 병원에 못 들어옵니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는 환자분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죠. 득이 되는 거는 병원이 그리고 그 감염에 조금 나아졌어요. 옛날에 막 보호자들끼리 막병 옮기고 그랬는데 이제 보호자가 없고 이제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만 들어오니까 병이 감염병 원내 감염이 좀 덜하는 그런 통계가 제가 통계를 본거 아니지만 그건 저의 미천한 저의 생각입니다. 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갑자기 댓글 달아가지고 저한테 귀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치료 행위를 하기에 어느 정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보호자 동의 받아서 바로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보호자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 근데 이제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에 보호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만 제가 정확한 절차는 모르는데 코로나 검사가 전날에 음성이 나와야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많이 들어오겠어요? 많이 못 들어오죠. 그럼 이제 어르신 분들은 보통 배우자 분들이 있거나 자식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자식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슬프죠. 근데 이제 어제까지 저번 주까지는 웃고 떠들고 함께 행복했던 우리 아들, 우리 딸이었는데 갑자기 어디 낙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부딪혀서 중환자실에 있다거나 심장 문제 생겨서 의식을 잃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불의 사화가 많다는 거죠. 그런 확률을 줄이라고 나라에서 건강검진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무조건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어도 상대방이 잘못하면은 제가 병원 승재 지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운전하고 있어도 오는 쪽에서 음주운전 하면은 병원 신세는 내가 지는 거야.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응?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억울하지, 화나지. 젊은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족, 이제 애 엄마나 애 아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누워 계셨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죠. 환자분이 보이는 시선에 끝에 가족이 써준 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빠서 죽겠으니까 막 바빠서 일하다가 문신결을 본 거야. 그 편지를. 가족 사진과 함께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말할 순 없죠. 근데 편지를 보고 저도 모르게 좀 눈물이 좀 나긴 하더라고. 그 전반적인 편지 내용은 다 이제 오면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90%입니다, 90%. 아들도 미안하고 딸도 미안하고 와이프도 미안하대.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모르겠어요, 다들. 그쵸? 남겨진 자들은 왜 미안할까? 근데 고마웠어라고 할순 없잖아. 고마웠어라고 할수 없잖아. 고마웠어 아껴놔야지. 돌아왔을 때. 돌아줘서 고마워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슬플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버이날 때 100만 원 입금했습니다. 사실 100만 원 입금한 거 자랑하려고 빌드업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제가 빌드업 한 겁니다. 눈물 쏙 빠졌지? 눈물 쏙 빠졌지? 깜짝 놀랐지? 플렉스. 빚한 2억 되는데 야 2억이나 2억 100이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100만 원싹 썼고 지금 뭐 하냐? 지금은 자 비트코인 말하지 마. 자 산토끼 비트코인 주식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제 친구들은 알아요. 저랑 친한 친구들은 저볼 때마다 행복해합니다. 너 덕분에 돈 벌었다. 왜냐? 안 했으니까. 안한게 번거다. 그래서.